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디램 현물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PC용 디램 현물 가격이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조세 업체인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PC용 디램 범용 제품 가격은 평균 $3.889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28일 평균 $3.875를 기록한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가격이면서 올해 최고점이던 3월 말 $5.3 대비 36% 하락했습니다. 2분기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야외 활동이 늘고 PC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이 고정 거래 가격에 선행하고 일정 시차를 두고 수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4분기 시장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